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은 세제곱미터당 58마이크로그램. 2010년까지 40마이크로그램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오세훈 당선자의 공약입니다. 저희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는 10년 걸릴 것을 4, 5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해 저감형 버스도 늘리겠으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 버스가 늘어나고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든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시커먼 연기를 내뿜던 버스는 이제 서울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버스 출발할 때나 보면 까만 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콜록콜록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시커먼 연기 자체도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많이 환경 좋아진 것 같네요. 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한 대기질 개선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자화자찬 같아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쓰시는 이 미세먼지. 제가 취임할 때 연평균 60일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정도였던 것이 퇴임 시에 한 4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무려 20 정도가 떨어진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시면 요 목 있는 데가 새까맸었죠. 하루만 입어도. 또 요 손목 부분도 까매졌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한 사흘 정도 입어도 괜찮은 정도로 미세먼지 수치가 좋아졌었죠. 이렇게 됐던 비결, 제가 16대 국회에서 마련했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큰 바탕이 됐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는 거하고 이 법의 시행 시기가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운명처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시장 선거를 하면서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자신 있게 했던 것도, 그리고 실제로 5년 뒤에 그 약속을 지킨 셈이 됐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낮췄던 게 효력을 봤던 겁니다. 경유 엔진 혹은 경유를 연료로 쓰는 걸 줄이는 것, 이것이 정말 미세먼지를 잡는 지름길입니다.